평균적으로 한 60 중반은 최소 유지하는 것 같고 거의 뭐 60 후반? 안녕하세요, 기썹입니다. 요즘 게이밍 기어에 관심을 가지는 유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활용하려면 제대로 된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이 노트북은 오버워치 같은 무난한 온라인 게임을 돌리기 위한 레노버의 리전 Y520 모델입니다. 성능은 아주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CPU는 가장 최고 사양인 7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강력한 인텔의 i7 프로세서가 탑재된 윈도우 노트북 사용은 처음인데요. 과연 게이밍 노트북에서 보이는 성능은 얼마나 될지 간단한 언박싱과 게이밍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이밍 노트북에 게임 테스트를 하려면 노트북을 꺼내야겠죠. 박스는 평범해요. 전형적인 뭐 외국 브랜드의 노트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쪽을 오 이렇게 개봉하는 게 맞나? 안 그리.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 200달러 가치의 무료 게임을 제공한다고 해요. 어우 되게 무거워요. 전원 어댑터와 충전기. 오 벽돌 같아요. 그리고 뭐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있네요. 뭐 다 필요 없어요. 오 게이밍처럼 생겼습니다. 상판의 무늬가 독특하네요. 약간 뭐 카본 같은 느낌이 나는데 실제 카본은 아니고 플라스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왼쪽에는 켄싱턴 락 단자와 전원 어댑터, 유선 랜과 USB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HDMI 두 개의 USB 포트, SD카드 슬롯과 USB-C 타입 포트가 있어요. 뒷면도 깔끔합니다. 위쪽에 약간 게이밍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 안쪽에 팬이 두 개가 장착된 것이 보여요. 그리고 히트파이프도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2.4kg. 굉장히 무겁습니다. 원래 들어 1kg 미만의 초경량 노트북들이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무겁긴 무겁습니다. 어깨가 부서질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오 빨간색으로 디자인 해놓은 게 괜찮네요. 오 마음에 들어요. CPU는 인텔 7세대 코어 i7-7700HQ를 탑재해서 CPU 성능 면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GTX 1050Ti를 탑재했습니다. CPU 성능에 비해 그래픽카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살펴본 제품은 약 120만원. 가격과 성능을 생각하면 휴대성과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에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멤브레인 키보드와는 달리 굉장히 부드러워요. 게다가 게임 시에 많이 사용하는 WASD 버튼은 빨간색으로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터치패드도 이렇게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FHD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향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해상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저는 뭐 FHD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상도가 QHD나 4K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성능이 더 받쳐줘야 합니다. 아무튼 일단 게이밍 노트북은 뭐 그만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게임을 먼저 설치한 후 게이밍 테스트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테스트는 인기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닥 롤은 고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롤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너도 같이 놀래? 재밌겠다.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옵션을 최대로 다 올려주겠습니다. 다소 높음은 아니지. 매우 높음으로 해야지. 미드 티머? 오, 근데 그래픽이 최상으로 올리니까 좋기는 좋네요. 프레임은 안정적으로 60프레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 고민형 티버 못 봤어?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같이 가. 역시나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고품질로 즐기는 것도 색다르네요. 프로브로 돌려도 게임이 안정적이고 렉이 이때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단계,
통과. 두 번째 테스트는 게이밍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버워치를 테스트 해볼게요. 오버워치는 의외로 게임 사양을 많이 탑니다. 웬만한 일반 노트북으로는 게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옵션을 완전 낮춰야 그나마 돌아가는 수준이에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옵션은 최상은 아니어도 높음이에요. 프레임이 거의 7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옛날에 그 게이밍 노트북으로 한번 오버워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역시 CPU도 좋고 그래픽카드도 뭐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무난한 게임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 바스티온. 오히려 제 데스크탑이 그렇게 사양이 높은 게 아니라서 그거보다 더 게임 할 만해요. CPU도 오히려 이게 더 좋고요. 아! 이번에는 풀옵션으로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어차피 풀옵션으로 게임이 안 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냐고요? 인텔 코어 i7과 1050ti의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일단 옵션은 최상이에요. 근데 최상으로 올린 것 치고는 프레임이 6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대기실이니까 게임 시의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프레임이 더 증가했는데? 프레임이 왜 더 증가하지? 옵션이 잘못됐나? 설정, 그래픽 품질 최상 맞아요. 프레임이 전투 시에는 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안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한 60 중반은 최소 유지하는 것 같고 거의 뭐 60후반? 60초반으로 가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사실 데스크탑으로도 오버워치를 풀옵션으로 플레이하기에는 고사양이 아닌 이상 좀 힘든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버워치 테스트 합격! 세 번째 테스트 해볼 게임은 GTA5입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항상 리뷰해보면 GTA5가 돌아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GTA5를 언급할 만큼 꽤나 고사양 게임이기도 하고 그만큼 게이밍 테스트에 적합한 게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옵션은 풀옵션이 아니에요. 옵션 보면 뭐 이것저것 켜기 끄기, 옵션 끄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설정 화면에서도 그렇게 막 마우스의 움직임이 막 부드럽지 않다 보니까 고사양 게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고 자 갑시다. 놈들을 처치해. 부르기. 자, 절격총 없는가? 풀옵션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게임을 돌릴 수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래픽카드가 1050ti 위에 1060, 1070에 1080도 있지만 1050ti도 성능이 꽤나 괜찮아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에게는 게이밍 노트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강력한 인텔 코어 i7과 GTX 1050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GT5의 게이밍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레노버의 Y520 모델이 아니더라도 이거와 비슷한 사양대의 노트북을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 성능이라면 일반적으로 많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 게임을 넘어서 스팀과 같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실 분들은 이미 CPU는 7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로 강력하니 그래픽카드가 한층 더 높은 제품으로 선택하면은 더 원활히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게이밍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있다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